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전력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고 없이 터진 정전 사태로 전국이 암흑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1년 9월 15일, 대한민국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 다행히 블랙아웃 상태는 면했지만 동시다발 정전으로 전국은 아수라장이 되고 무려 162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곳곳에서 구조 요청이 폭주하고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네, 계속 지금. 우리 계속 지금 현장 이동이야, 계속.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병원까지도 정전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폭염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찾아온 9.15 정전 사태. 하지만 올겨울 대한민국은 또다시 전력 부족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혹한이 이어지며 매년 난방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발전소 건설 등 전력 공급은 제한되고 있지만 난방 전력 수요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는 겨울철 전력 부족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먼저 실내 온도는 20도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집안에서도 내복을 착용하거나 두껍게 입는 걸 생활화합니다. 가정의 소비 전력 11%가 사용하지 않는 대기 전력으로 낭비됩니다. TV와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땐 꼭 플러그를 꼽아두세요.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반드시 소등하도록 하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온풍기 등 전기 난방기구 사용을 줄입니다. 이 외에도 식기 세척기나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하고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전기밥솥보다 압력솥을 사용하는 등 집안 곳곳에서 전기 절약을 실천합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씨 이하로 유지하세요. 퇴근 전에는 컴퓨터 모니터나 프린터 등 사무기기의 전원을 확인하고 반드시 차단합니다.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며 엘리베이터는 홀수 짝수 격침으로 운행합니다. 점심시간과 야간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조명을 꺼주세요.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전열기구, 이제 전원을 꺼주세요. 주기적으로 회사에서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시행하고 곳곳에 절약 스티커를 부착하여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사무실의 조명은 반영구적인 LED 조명으로 교체하며 건물의 단열재를 보강함으로써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 겨울 전력 대란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전기 절약. 경제계 시민 모두가 절전에 동참하면 올 겨울 전력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